머리를 내렸을 때 사이사이 갈라져서 보이거나 아니면 기존의 머리가 듬성듬성 있는 상황에서 사이사이 채우는 정도의 두피 문신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정말 머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거기 M자를 두피 문신으로만 채우면 예,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당연히 모발이식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나비 모형이 있고 나비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어느 게 진짜 나비 같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당연히 나비 모형이 좀 더 진짜 나비 같겠죠. 나비 그림보다 아주 잘 그린 나비 그림이라면 그래도 어떻게 봤을 때 되게 괜찮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피 문신은 그런 겁니다. 바닥에서 우리가 효과를 냈다는 거죠. 3D가 아니에요. 입체가 아니라 평면에서 머리카락인 척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한계가 있어요. 이런 기른 머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M자 탈모인데 정말 머리를 우리가 스킨헤드나 아주 짧은 머리를 하는 분들에서는 두피 문신도 괜찮아요. 왜냐면 머리카락과 이게 평면화돼 있기 때문에 두피 문신하고 머리카락의 차이가 없어지죠. 근데 머리를 기를 분들, 머리카락이 1cm 이상 길러야 되는 분들은 차이가 나죠. 두피 문신은 바닥에 있고 우리 나머지는 길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M자 탈모인데 머리를 삭발을 했거나 아니면은 잔머리가 꽤 많은 거죠. 거기 머리가 꽤 있는데 사이사이만 채워줘도 꽤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는 분들은 두피 문신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서는 나머지는 모발이식이 괜찮습니다. 첫 번째는 M자 탈모가 너무 막 진행 중인 분들, 급격하게 막 머리가 빠지는 분들한테는 모발이식을 권하지 않아요. 일단 이 탈모를 안정시켜 놔야 우리가 대책을 세우죠. 막 뭐 태풍이 불고 있는데 집을 고치지 않듯이 지금 탈모가 막 M자가 막 파고들고 있을 때는 일단 모발이식을 권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뒷머리에 뭔가 한정이 있을 때 우리가 채취해야 되는 모발이 이제 옆머리 뒷머리인데 뭐 정수리에 저번에 모발을 썼다던가 아니면 뒷머리에 뭐 큰 흉터가 있어서 모발량이 굉장히 부족했을 때는 M자 탈모에 대해서 모발이식을 하기 힘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거는 뭐 굉장히 드문 예가 될 것 같고요. 네. 머리를 내렸을 때 사이사이 갈라져서 보이거나 아니면 기존의 머리가 듬성듬성 있는 상황에서 사이사이 채우는 정도의 두피 문신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정말 머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거기 M자를 두피 문신으로만 채우면 거기만 면도한 것처럼 보여요. M자를 이렇게 머리를 세우거나 오픈할 건데 머리가 진짜 거의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두피 문신을 별로 그 M자에 권유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M자는 일단 1순위는 모발이식이 일단 1선택지예요.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우리가 두피 문신을 하는 거지 M자는 모발이식이 낫습니다. 딱 하나 삭발하는 사람만 빼고 모발이식을 먼저 하고 부족분을 두피 문신으로 채우는 게 아무래도 낫겠죠. 가짜로 먼저 채우고 진짜로 보완하는 것보다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M자건 정수리건 기존의 머리가 어느 정도 좀 받쳐주면 두피 문신을 바로 하셔도 돼요. 두피 문신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근데 머리가 진짜 좀 듬성거리고 너무 없다 그러면 모발이식 쪽으로 좀 더 생각하시는 게 좋다고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발이식은 최종 결과 보는데 최소 10개월에서 12개월 거의 1년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1년 보고 저는 두피 문신을 하라 그래요. 왜냐면 결과도 안 나왔는데 두피 문신을 하는 건 이상하죠. 아직 모발이 다 성장하지도 않고 안 자란 애들도 있는데 두피 문신을 막 초반에 3개월, 6개월째 하긴 좀 그렇고요. 6개월이면 그래도 모발이식한 게 한 7, 80% 정도는 난식이니까 이제 급한 분들은 해도 된다고 하지만 저는 보통 1년 간격을 두실 것을 권해드릴게요. 모발이식 후에 두피 문신이요. 두피 문신을 먼저 하신 분은 두피 문신은 사실 각질 탈락하는 게 이제 하고 최종 결과 보는 게 거의 1개월 정도쯤인데 문제는 두피 문신은 한 두 번, 세 번 하게 되죠. 한 번만 두피 문신으로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두피 문신 후 한 달 정도 후에 이제 모발이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피 문신 한 곳에 모발이식 하는 거는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근데 모발이식을 한 곳에 두피 문신한 건 약간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발이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의 두피 흉터를 주는데 흉터에 문신하는 것은 좀 더 어려워요. 기술적으로 조금 더 어렵습니다. 두피 문신은 우리가 수술적으로 느껴지는 흉터와는 별로 없어요. 적절하게 잘 된 두피 문신은요. 물론 막 하는 두피 문신이고 두피에 손상을 주면서 하는 두피 문신은 없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절하게 된 두피 문신에서는 모발이식에 영향을 크게 안 줄 수 있고 모발이식도 사실은 잘 된 모발이식은 흉터화가 적음으로 두피 문신하는데 크게 영향이 없다. 하지만 조금 더 두피 문신이 더 신경 써서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모발이식 후 두피 문신은. 오늘은 M자 탈모에 이제 모발이식을 하는 게 좋을지 두피 문신을 하는 게 좋을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네, 두피 문신과 모발이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